자, 저는 내 관련다. 안녕, 동티뷰. 동티뷰. 운전을 하다 보면 차 밖의 상황에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면 정말 뚜껑 열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. 동티뷰도 그 중에 닮은 꼴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자고. 아, 시청자 여러분도 10가지 유형 중에 몇 가지나 닮은 꼴의 실수를 했는지 시청하시면서 확인해보시고요.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참 아늑하고 잠자기 좋은 곳이야.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엔 사실 운전자도 졸음이 올 수 있는데 그대로 운전은 못할 망정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승자가 있다면 정말 예의가 아니지. 두 번째, 난 항상 배고파. 동티뷰. 식당도 아니고 햄버거, 오징어, 과자, 음료 등 이것저것 준비해서 과자는 뜯어서 대시보드 위에, 햄버거 소스는 여기저기 묻히고 음료수는 흘려서 끈적해지고 차 안에는 음식 냄새가 나고 이럴 때 차주는 무척 신경 쓰이고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겠지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내가 자동차 박사야. 동티뷰, 이런 사람도 있어. 어떤 차든 옆에만 앉으면 그 차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. 가격이 얼마냐? 그 가격이면 나 이 차 안 산다. 시트 가죽 색상이 별로다. 썬루프는 왜 뺐냐? 옵션이 별로다. 등등으로 상대방의 차를 평가하면서 운전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. 이런 행동 또한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 거지. 네 번째, 나는 털털한 사람이야. 내 차가 더러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? 신발에 흙이 묻었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그 상태로 바로 차에 타서 매트를 오염시키고 또 여기저기 묻히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사람. 최소한 타기 전에 한 번 정도 신발을 털고 타는 센스가 필요하겠지. 그리고 다섯 번째, 운전은 네가 해. 난 내가 할 일만 할게.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운전자가 해야 할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가 있을 텐데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경우 티켓과 돈을 준비해 준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뚜껑을 좀 따준다거나 하면 좋을 텐데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가 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. 배려가 부족한 거지. 여섯 번째, 거침없이 하이킥. 동투뷰, 또 이건 뭐냐? 정말 운전자의 차량뿐 아니라 옆 차량에도 무신경한 사람.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세게 열어 옆차에 문콕이나 스크래치를 남기게 되고 심지어 문을 닫을 때도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닫아서 차주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지. 그리고 일곱 번째, 난 편한 게 좋아.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옆 차량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시트를 편하게 뒤로 젖히고 신발은 벗고 심지어 양말까지 벗고 대시보드에 발을 척 하고 올리고 있는 사람들. 이런 경우 냄새도 나오고 앞유리에 자국도 남기고 사이드 미러를 보기가 불편해질 수 있어서 안전운전에 어려움이 생기지. 혹시라도 돌발상하게 급하게 급브레이크라도 밟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텐데 말이지. 그리고 여덟 번째,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라니까. 동티뷰, 이거 옆에 앉아서 잔소리가 많거나 호들갑을 떠는 유형인데 그거 봐라, 내가 이쪽이 아니라고 그랬지. 아니 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? 속도 좀 내라. 오늘 안에 도착하겠냐? 이러면서 오히려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거지. 아홉 번째, 뭘 먹었는지 확인시켜줄게. 동티뷰,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서 집까지 태워다 주려고 태웠더니 처음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술 주정까지 하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나 이런 거 먹었어 하면서 확인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시트와 매트 여기저기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난감하게 구토해버리는 이런 사람. 열 번째, 불 좀 있어? 동티뷰, 이게 뭐냐? 조수석에 앉아서 담배 있어? 불 좀 있어? 하면서 흡연실로 착각하는 사람. 운전자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담배를 피우면서 제가 차 안으로 날려들고 필러에 불빵 자국까지 내고 바람에 날린 불씨가 시트를 또 구멍 내고 심지어 불씨가 있는 담배 꽁초를 그대로 밖으로 날려버리는 이런 동승자. 정말 꼴불견 중 1위가 아닐까?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은 항상 안전 운전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옆에 같이 탄 동승자도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. 시청자 여러분, 대략 10가지 유형을 추려보았는데요. 나도 몇 가지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차는 내 관리한다. 수고했어, 동티뷰.